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보이가 그다지 맛있는 국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뭐 코모 요새 있고, 뭐 밀라노 앞에서 탱킹할 거고, 그리고 숙국 하나 있으면 그 페널티도 빠지니까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기 전에 지도자 축복 받고요. 할렐루야 해주고. 군주의 지배, 정통성 안정도 이거는 나중에 쓰도록 하고 육테크에다가 나폴리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동맹국입니다. 그 버린 다음에 나폴리를 버려야겠다. 돈 받고 아 근데 나폴리 아 25살 아니, 왜 나는 왜못 껴? 후, 태도. 랑스 형, 무슨 태도야, 이씨. 무슨 태도야? 결제 태도요? 씨. 지랄하지 마시고 오세요. 마이다스의 손? 아유, 프랑스가 아니라. 형이 해줘. 오스티아를 빼야겠네, 그러면. 첩보 하나씩 올려주고. 알프스전이거든요. 이게 산지라 가지고. 됐고. 또 사러 갈게요. 오스만이 그러면 전쟁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됐고. 고전에다가 63. 좀 부릉 붙어봐. 프랑스 온다. 레츠고. 어디 감히 지금 위대한 살루초한테 지금 네가 전쟁을 해봤어. 우린 목숨 걸고 전쟁했어, 새끼들아. 우리 스파르타 같은 국가야. 니들이 전쟁에 목숨을 걸어봤어. 종속국 이전. 프랑스 나폴리 전배 졸라 땡겨오면 되겠다. 랑스 얼마 나오냐? 4.8. 내가 4.1. 나도 세요. 나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나폴리 빨리 밀고 나폴리 뺍시다. 기강 잡아. 나 얼마 주냐? 41 투카? 꽃집 받아. 근데 돈은 굳이 받을 필요 없겠다. 페라라 오스트리아. 이거 좀 녹여가지고 프랑스가 기강 잡으러 하고. 됐고. 리 살루초 나폴리 따위가 씨. 시에나 기강 잡아요. 아 이러면 근데 문제가 카스티아. 아, 카스티아 전쟁 걸면 오히려 좋아. 전쟁 걸면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종속국 이전 받게 나폴리. 이왕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지. 여기로 내려가네요. 인력 모아뒀던 거 개같이 갈리네. 우리 인력 왜 이렇게 많이 갈렸냐? 나한 것도 없는데. 나폴리, 브라반트, 오스트리아, 카홍. 밀루스. 아, 이 새끼가 감히 지금. 제발, 아, 공성 안 됐어, 씨. 근데 지형 개 같은데 교환비 꼬라지 보소. 우리니까 교환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씨. 할렐루야. 아멘. 골 있으면 이제 그거 터지잖아. 이거 가자. 저 후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요. 이 3점, 밀루스, 밀루즈 이런 애들 다 때려가지고 그냥 뺍시다. 귀찮은데.
나 후방에서 쉬고 있어. 밀라노의 밀라노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빛이 난다.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거 고기 방패. 너가 해야 되는 건 고기 방패요. 그러로 내가 널 속화시킨 거예요. 하이테크. 아, 인력 보급 개 같네 여기. 토리노 몬페라토에서 쉬자. 어차피 요새 밀라노에서 방어선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와, 근데 킹랑스긴 하다. 그냥 개 두드러 패네. 심심하니까 그냥 위신 펌핑 해주고. 근데 프랑스가 위신 펌핑 됐는데 상관없어요. 소사에 란츠우트. 돈 받아도 어차피 프랑스 나 10%밖에 안 가져가고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냥 빨리 뺄게요. 귀찮으니까. 교황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50세. 아, 피렌체 딱 먹으면 딱 오겠다. 베네치아 교황. 밥은 나중에 그 타이밍 잘 잡아서 그대로 할게요. 휴전 96년. 아, 3년 남았네. 올라 여기로 오네요. 나 여기 있어요. 나 보고 있어요. 얼마냐 그놈은? 과역장이? 봐볼까? 졸라 싸겠는데? 개사기인데 얘? 봐보자. 과역장이 그러면 교황 마이너스 20%에다가 나 15%에다가 다 54 53.4에다가 이거 하면 그저 보트인데? 프랑스도 근데 힘 좀 빼줘야 돼. 양심적으로 얘가 힘이 너무 세면 이제 칼춤 추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국력을 소진시키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또 너무 소진되면 또 그것도 문제야. 왜냐? 전쟁 걸려. 얘네 전쟁 걸려봤자 굳이 득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스만이 헝가리 전쟁 걸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첩질이 뭐였냐? 아, 첩질 개 같구나. 첩방 요새 방어도 부패도 진짜 이탈리안 메타에 첩공 첩공 갑시다. 돈은 문제 없어. 우리 먹고 살만해. 부국이야. 소장사의 불만. 얘 딸 새끼들아. 짱랑스 그죠. 그죠 킹랑스. 프랑스가 땅 쳐먹으면 갑자기 표정 바뀔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지도. 이거 프랑스 잡으러 가겠다. 이거 국가서사시 위신작 해주고. 유럽은 위신이 중요하다. 종속국화 첩보 찍게 되면 코르시카 분리주의자. 아, 야발. 근데 뭐 코르시카 저기 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데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뭐. 그럼 과약장이 얼마나 싸다? 어딨냐? 73.3. 그저 고트. 이 정도 써렌 칠만인데 써렌 졸라 안 치네. 뭐 내가 티롤 은광산, 내가 슈바츠 은광산 달라 했냐 씨. 졸라 써렌 안 치네. 행정 테크 따 잡았고요. 내가 슈바츠를 달라 했냐, 뭘 달라 했냐. 좀 졸아 씨. 나폴리 후계자 떴나 봐요. 오스만 들어갈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카이저 쫓겨났다. 됐고 기강 잡고요. 오스트리아 너 카이저 아니잖아. 어? 주제 파악합시다. 너 더 이상 카이저 아니에요. 노우치란드의 왕 아니에요. 프랑스가 어떻게 표정이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프랑스 노신경. 오케이 개꿀. 그러면 외교관계 해결됐고
사부아 피렌체까지 파문 가능하고 통영 통과 라이벌 카홍스. 프랑스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스위스는 뭐 신경 쓰긴 하는데 오히려 이용해 먹읍시다. 관계도 좀 올려가지고 리턴 코어 달라야 하기 합시다. 여기 제가 저번에 줬거든요. 내가 줬던 땅 다시 돌려달라고. 그리고 코그 좀 뽑을게요. 우리도 그래도 지중해에 있는데 코 배가 없냐. 우리 스위스 아닌데. 됐고 코어 반환 오케이. 피렌체 휴전이 96년 11월 통일령 통과 안 하고요. 밀라노 병합 알벤가 무역 중심지 시칼치 23 스위스 파기. 그래 주고 주고 파괴라. 푸베 프랑스 베로나 프랑스 호이작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나폴리 동맹 꺼져. 그 다음 피렌체 파문하면 영토를 그냥 싹 다 전체 합병해도 과양쟁이 안 끌릴 것 같습니다. 헝가리 살루초 들어와. 스위스. 아 근데 스위스 박으면 안되겠다. 카스티아 동맹 누구야? 포. 아 상관없다. 카스티아 박아놓고 카스티아. 아이씨 실수로 경매적인 몸을 박았는데 실수로 그냥 몸을 박았다. 와 근데 교황님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었으면 삼성장군 떴냐? 교황님 우리 따라서 전쟁 많이 가셨네. 됐고 두근두근 포르투갈 모로코. 아 걔 좀 밀어주긴 해야 돼. 해 정도 좀 밀어줘 제발. 번영도 높네요. 자치도가 왜 여기 높지? 됐고 12두칸 무역 MMO하고 육군 병영소는 다 올려줘. 프랑스 왕실은 날라갔는데 바로 보고 밀라노 올려주고 농업혁명 베로나에다가 살루초 무역이소. 근데 전쟁 안 거나? 이거 동군 전쟁 걸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얼마나 뺏겼냐? 아, 왈라키아에다가 트란스일바니아 좀 가져갔네요. 피렌체 휴전 끝났고 과잉책 떨고 좀 좋은가 뒤지셨고. 우리 이제 돈을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빈국은 이제 그진 아니거든요. 지금 그진 아니라 가지고 돈을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푸? 아니 푸는 좀. 그럼 전쟁 갈 만한 나라 없나? 뭐? 아 엮이고 엮인다 진짜. 이게 엮이고 엮이네. 아 최악이다. 그리고 피 갈게요. 아씨 면제부 샀네. 아씨 제기랄 졸라 메리트 없는데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냐? 아 진짜 골치 아픈데? 아, 나도 면제부 하나 사야겠다. 얼마야? 돈은 많아. 면제부 사드려. 승리건 성직자들 안정도 비용 툴롱. 여기 코어 하나만 가져옵시다.
적당히 전쟁 끊은 다음에 프랑스랑 교황령 전쟁해가지고 군대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시다. 이거 그 다음 피렌체 밉시다. 후배거든요. 배 상관없어. 근데 푸가 졸라 무서워. 푸가 졸라 무서워요. 교황령 이거 잡아줘야 돼요. 교황님이 지금 아닌 거다. 프랑스가 저 잡아줘야 될것 같고, 프랑스가 샤코디로마 유도하고, 그 다음에 피렌체 가가지고 밀자. 교황님은 어차피 하트긴 해. 지금 그렇게 관계도 나쁘지 않아. 지금 화가 나시긴 했어. 딱 먹으면 화날 거예요. 근데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영상 끊어갈게요.